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오는 7월 3년의 유효기간이 끝날 예정이었던 장애인 활동지원 산정 특례가 계속 유지됩니다. 도입 취지를 살려 수급자의 급여 이용권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활동지원 산정 특례 제도를 계속 유지한다고 지난 2일 밝혔습니다. 산정특례 지원은 2019년 7월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도입되면서 활동지원 수급자가 종합조사 결과 급여 인정액이 기존보다 하락할 경우 기존 급여를 제공해 활동지원 이용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당초 계획된 산정특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오는 7월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특례 적용을 받았던 당사자들이 당장 다음 달부터 활동지원 급여 하락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왔고 복지부는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해 산정 특례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종합조사 결과 종전의 1인과 취약가구 등 추가 급여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급여는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2만 1천여 명 중 발달장애인 1만 2천여 명이 산정특례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습니다.